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먹을 음식이 뭔가요? 네, 오늘은 베틀 아구찜. 아구찜 판매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지금 섞어찜, 해물, 전복, 아구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복죽. 그래요. 맛있게 잘 네. 먹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일단은 이 친구가 이제 전복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전복이고, 여기 오징어가 들어있어요. 오징어 통으로 하나 들어있고, 그쵸? 그 다음에 맞지? 낙지도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게. 게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아구찜 넣고 아구찜 넣고 맛있게 잘 먹을게요. 해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또 빼먹을 뻔했네. 우리 레몬이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하게, 요즘에는 송글씨가 유행인가요? 혹시 그 말씀하셨어요, 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음료수에 손글씨로 써가지고 네. 보내주셨어요. 소중한 고객님, 저희 배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드실 수 있도록 바른 재료로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즐거운 식사 되세요. 음료는 서비스예요. 와, 정말. 아, 나 정말, 정말. 그 손글씨까지 써가지고 보내주셨네요. 그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맛있었으면.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좀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참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게요. 뭐 찾으세요? 간장. 거기 갔어요? 알겠어요. 네. 간장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간장을 이렇게 준다? 간장을? 간장 소스가 약병에 있어요. 정성이 가득해요. 여기는 저희가 엄청 또 좋아하는 곳인데. 와사비. 네, 약병은 맞아요. 한번 열어주세요. 안녕, 안녕! 너무 소리 질렀네. 그렇게 신기하네요. 어찌 아시고. 그러니까, 정말. 어린이 물약통이네, 그죠? 이거 어떻게 넣어, 이거? 어린이 물약을 먹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위에 꼬다리를 딱 빼고, 여기 뒤에는 미역국도 있고. 네. 아, 이거 너무 편하다. 그, 왜 보통은, 그, 뭐야, 그거. 미니 그 봉지에 들어있는 거. 봉지에 들어 있잖아요. 그쵸. 와, 이거 너무 편한데? 우와, 두 점만 더요. 뭐야? 다 아닌가? 그래도. 뭐라는 거야? 먹어 드세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진짜. 그다음에 이렇게 미역국도 있는데 미역국은 안 잡았어. 미역국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도 또 출연한 우리 초코마마표 오이 소박이. 소박이. 대신 여기는 좀 찬이 부족한 편이에요. 딱 지금 요거 뭐지? 오징어 젓갈았어요. 여기 뭐 가진 해물들이 한가득 있는데 뭐 그래요. 괜찮아요. 일단 좀 잘라볼까요? 침이 꼴까 꼴까 꼴까. 머리 댕강. 시원해 보여. 아, 우리 그 애슐리님 상 줘야 되는데. 무슨 상이요? 찬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또 적는 오이 소박이에 또 환장을 하시네.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또 바꿔야지. 그래요. 약좀 바짝 올려볼게요. 제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님. 네.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나? 맛있겠동. 야, 고르지롱. 롱롱롱.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이거? 각도가 안 나오네. 울고 있어요, 정누나. 각도가 안 나오네, 이거. 에이, 몰라. 안녕? 각도가 안 나온다. 전복부터? 그래야겠어요. 저희는 전복 내장을 안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전복. 안녕하세요. 지니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전복을 한번
빼볼게요. 뭐가 들어있어요? 그 내장 있잖아. 개념 대장 쓰시 거죠? 어서 오이소. 아. 안 되겠다. 고기. 모두 맛있는 식사들 하셨습니까? 이빨은 아마 손질했을 거예요. 전복 이빨은. 그지. 이빨도 있지. 어머 웬일이야 슐리야. 니네 저 제주도 영타야 그런 것도 잘하고야. 야 얘 또 뻗었어요? 네. 얘 진짜 큰일 나겠네. 땅콩이 이거 전화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전복죽 앞에 전복죽. 자 여기요. 고맙습니다. 네.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 나는 근데 각종 해물도 무지진창 좋지만 이 콩나물을 뺄 수가 없어. 콩나물 그쵸. 빠지면 섭하자. 여기도 맛 조절이 가능합니다. 매워.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막 드셔. 막 아 매워. 매콤.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예 이거 하나 덜어드릴게요. 그래요? 지금 바로 같이 먹을 거예요? 네 여기다 주세요. 자 우리 정도는 좀 약 올려야 되거든요. 여기 좀 매콤한 편이에요. 매워요. 아이고 각도가 나오네. 전복 드실 분? 맛있게 맵네. 맛있게 손 가는 대로 잘 먹을게요. 전복 먹고 힘낼게요. 역시 굿. 역시 내장은 제 스타일 아니에요. 맛있다. 맛있다. 근데 양이 진짜 어마무시해. 그쵸. 젓가락 반은 들어가는 지금 높이에요. 엄청 많아. 빨리 와요. 같이 먹게. 주소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아구찜, 해물찜 좋아합니까? 제 숟가락도 얹고 싶다고. 여기 고니도 들어있고 뭐 알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알 알도 많이 들었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정근아 숟가락 자 살포시. 아구찜 이렇게 좀 보석해. 우와 해물 좋아해. 해물찜 너무 좋아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아구예요? 네 살 대박. 여러분 이거 봐. 왜 완전 맛있어요. 저희가 좀 오랜만에 먹거든요. 맛있네요 역시. 살 진짜 많네요. 아구도 진짜 큰 건가 봐요. 만족하십니까? 우와
아이고. 아, 완전히 토요일 날 먹을 거예요? 그래요? 뭐가?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아구찜만 먹으면 안 되고, 해물, 전복, 아구가 들어있는 거. 대박이네요, 이거 진짜. 게, 낙지. 낙지는 빠졌네요. 게도 빠지고. 아, 해물에 들어가는구나. 네. 이거 어떡하지? 하이헝. 안녕. 아, 진짜 끝내줍니다. 한 번 더. 이 맛이지. 어느 정도 맵냐고? 맛있게 매운맛. 아, 한 6 정도? 와, 끝내줘요. 뭘 먹어볼까? 인상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인상 쓰겠는데 매워서. 아, 그러게요. 저도 하고. 난 하고. 너무 맛있어. 전복죽. 전복죽이 웬 말이야. 고운. 술 짱고 있는데 술 참아. 4, 5인분은 되는 것 같아. 맞아. 준이마. 엄청 높아요. 이 팬이 나중에 이거 접시 본지나 놀랄 거야. 네. 젓가락이. 아, 일단 말을 못하지. 너무 많아. 아. 너무 맛있다. 전복죽. 아, 그래요? 나도 전복죽. 아, 맛있어. 고소하네요. 엄청 고소해요. 부산으로? 누나, 부산에 더 많잖아요. 그게, 아. 고소고소. 저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복죽은 좋아해요. 전복죽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아구 좋아하는구나. 자, 내일 붉은 메뉴는 여러분 아구찜 드세요. 와, 땀나. 해물 상태도 엄청 괜찮아요. 여기 괜찮아. 진짜 여기 진짜 괜찮아. 맛있다. 저는 여기 처음 알게 된 게 저희 형 때문에 알았거든요. 아, 저희 친형. 낙지 다리 하나 더 있어. 잘 돼, 잘 돼. 응, 아구라는 생선이 있어. 그렇죠. 아, 미치도록 맵진 않은데 매워. 맛있긴 해요. 약간. 진짜 못생긴 물고기인데 넙대대하게 생겼어요. 네. 가오리처럼 생겼는데 가오리보다는 더 동동하고 되게 못생겼어. 아까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진짜 못생겼어. 근데 살은 진짜 모든 음식들 재료가 보통 다 그런가? 퍽살도 있지만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그런 살이 좀 아구는 매력이죠. 제이님 역시나 퍽살파. 어, 맞아요. 옛날에는 너무 못생겨서 못 먹는 거 생선인 줄 알고 그 어부들이 다 버렸대요. 사진 보고 왔어요? 근데 진짜 못생겼죠. 맛은 끝내줘요. 어우, 땀난다.
맞아. 퍼져가지고, 보자, 보자. 이거는 오징어고. 게를 한번 먹어볼까요? 좋네요. 야, 이거 너무 크다, 야. 아, 끝내죠. 어머, 이거 뭐야? 여긴 통째로 줬나, 아구를. 와, 이거 많이, 대봐요. 우와, 방금 아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전 성공했죠. 자, 난또요 아구 가져올게요. 어서오세요. 정말 많죠? 통오징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뭐라고 해야 되나? 낙지도 있고. 낙지. 점장 이거 뻑뻑 살 보러 왔어요. 쫄깃쫄깃한 그살 없어서 못 먹어요, 마님. 그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구찜 드시면은 그 하얀 속살, 하얀 그 살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탱글탱글 막 미끄러지는 야들야들한 쫄깃쫄깃한 살 좋아하세요? 여기서 많이 나뉘겠죠, 이제? 가위로 잘라도 돼, 마님. 네. 맛있어. 네. 속살? 둘 다! 살 좋아합니다. 근데 둘다 살이야, 근데. 네. 부위가 다를 뿐이죠. 주님아, 어떤 부위? 하얀 속살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구 먹으면 안 되는데. 하루만 안 봐도 너무 그리운 오빠들? 오빠들 덕분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네요. 오늘 음식 선물 주신 울천사님도 최고? 아, 우리 슐리님, 우리 최희의 슐리님. 와, 만개! 와,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와, 아, 말이 안 나오네. 말이 필요 없네, 말이 필요 없어. 아, 빨리 먹어야지. 우리 로즈는 나또 고마워요. 오늘도 화이팅. 우리 로즈 누나 감사합니다. 울지 마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원래 누나들은 별로 속안 썩이는데. 근데 사람이 늘뭐 그럴 수 있나, 뭐. 다시 우리 부산 누나 하나 찾았어요. 천천히 콕콕 씹어 먹을게요. 헬로. 반가. 누가 뺏어 먹어? 진짜 맛있어, 여기. 네. 부침개. 부침개. 우리는 드디어 뭐라고 해야 되나? 범죄합니다. 드디어. 전복죽은 나는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 보통 전복도 별로 안 들어있고 비싸기만 비싸고 뭐 이렇게 전복이. 근데 얘는 은근히 많이 씹힌다. 그 맛도 괜찮아. 맛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밍밍한 경우도 있는데. 전복죽은 처음 먹어봤어요. 여기서. 아, 이 집에서. 네. 그럼 오빠들 샵은 토, 일, 월다 쉬는 거예요? 아니지. 토요일만 번개하는 거잖아. 원래 매장 휴무는 월요일이고. 그러니까 토요일은 샷도 문 내리고 가는 거예요. 제니와 많이도 일하지만 샷도 내리고 문 닫고 간다고니까요. 우리 고객님들의 그 잔소리와 질타를 다 무릅쓰고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 닫고 오세요. 쉬시는 중. 슐리야, 그거는 오빠가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 봐서. 가야. 다들 이번에 하는 많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는 항상 다 같이 만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정모에서 많이 보고요.
번개는 그날 그날 시간 되는 분들에 한해서 재밌게 잘 놉시다. 네. 아쉬워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모는 거의 한 달 정도 전에 공지를 미리 드리니까 그때는 꼭 월차 다 쓰시고 쓰세요. 한 대략 한 5월 중순 전이 될 것 같아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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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5월 중순 전이야. 네, 중순 전. 비나즈도 좋다고. 로준아는 우리가 또 부산에 가서 봤죠. 네. 로준아 또 맛있게 또 식사도 하고 예쁜 카페에 가서 또 디저트도 먹고 벌써부터 기대. 지금부터 기대하면 그 시간까지 어떻게 참지? 아. 나 기대하실 거예요? 다 어디 갔노? 나와라, 얍! 한 달 후딱 그치, 후딱 지나가지. 지난번에도 왜 지난번 정모에서는 원래 그때도 이제 슐리도 보려고 했었는데 슐리는 이제 몸이 안 좋은 바람에 못 나왔고 네 아쉬웠어요. 대신에 이제 또 우리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계신 우리 캐리 누나가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셨죠. 제이와원이 보러. 그렇죠. 저 번개 정모 이런 거 처음에 와서 설레요. 아 그, 누나는 그러면 정모가 딱이네. 아. 뒷공문 잘 따라다녀요, 정누나. 그쵸, 오프셔야다. 우리 레모니님도 다들 긴장되시는 분 많겠네요. 그래요, 소라 너무 두껍게 나지 말고. 짠 건 있으면 너네. 그래. 뭐? 나. 정나 파이팅. 근데 그래서 그분들은 정누나의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존재감이 좀 작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정누나의 존재감 진짜 어마어마하잖아. 그렇죠. 모두 다 마찬가지. 가면 노노노. 아 딸이 뭐라고 조언해 주던데요, 정누나? 뭐라고 조언해 줘? 걔 드셨어요? 먹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뭘 적당히 하라는 거지? 아, 덕질을 적당히 하시라고. 아. 아니 번개 가서 행동을 약간 차분하게 잘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덕질을 적당히 하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말해주세요. 귀엽네. 어떤 의미입니까? 너 빠져들면 나중에 힘들어요. 딸 완전 착하네. 그래도 제가 방송 보면 TV도 꺼주고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우와. 착하다. 엄마가 외로운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자기 할 거 많거든. 그러니까 엄마 혼자 잘 놀면 좋은 거지 뭐. 그렇죠.
소울이는 힘들어 안 힘들어? 소울은 가는 발걸음이 엄청 가볍던데. 항상 헤어질 때 보면. 그쵸. 그쵸. 따님이 엄청 착하네요. 걔는 맛있는데 너무 번거로워. 걔? 네. 그 앞부분 이렇게 씹어 먹으면 되잖아 그냥. 다리는요? 다리는 그냥 이거까지 뭐 큰 발만. 우와.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맛있느냐? 반갑습니다. 가이항. 맛은 있어요. 어. 와우. 헐. 헐랭이. 뭐 말 멘트. 이런 게 덕질인가요? 키읔 키읔. 아우. 아 우리 정 누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안 울어요. 이런 게 덕질인가요? 넌 얼마나 와. 넌 얼마나 예뻐해 달라고 이러는 거야 자꾸. 야 지금 계속 걱정되시는 거야 지금 번개니까 걱정되시는 거야. 감사합니다. 정 누나라고 해야지 그냥. 고맙습니다. 멋쟁이. 아 그냥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시다시피 제가 동생들이 제일 많잖아요. 동생들이 근데 원래 누나라고 부르던 제일 많이 불렀던 사람이 이제 캐리 누나랑 이제 로즈 누나인데. 그쵸. 로즈 누나 좀 못 부르게 됐다가 이제 또 요즘에 또 캐리 누나를 못 불러가지고 이제 그나마 내가 맨날 이제 누나 부르는 사람이 이제 정누나인데 고마워요. 유일하게 약간 앙탈 피우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말이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내가 방송에서 누나라고 누군가를 형 아니면 누나라고 부르는 게 참 너무 좋아요. 줄리아 너 편지 한 통 써야겠다. 누나라고 불러줄까요? 누나 물어보려고 그 채팅 쓴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면 넘어가세요. 네 솔리마 중요한 거 아니면은 다음에. 아이고. 마니님 다 이해해요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좀 마음이 넓은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1번 아니다. 나는 남 뭐 그런 거 받아줄 그런 정도의 마음은 안 된다. 2번 약간 실수가 속삭이면? 태훈님은 왜 1이 다 가요? 1은 왜 다 저렇게 되는 거지? 글쎄요. 일단은 솔은 탈락이고요. 아, 태훈님은 1번이십니까? 마니님은 좀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 1.5. 진짜 솔직하네, 우리 소소님. 아유, 뭐 미안해, 로즈 누나. 저. 무슨 마음이야? 세상에 은기님 순녀님 1번 아유 우리 눈물 1.7. 아. 그래요 여러분. 참 저마다 사람들이 성격 다 틀리고 참 그렇다 그죠. 솔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뭐 얘기 나오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나랑 놀고 싶은데 그러면 자기가 먼저 좀 다가오면 되잖아. 안 다가와요. 그래놓고 이제 집에 갈 때 다 되면 막 승질 이빨이 나가지고 막
됐죠. 내가 이대로 가야 되나 이런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내가 또 묻네. 아이고 내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내가 좀 살살 달래가지고 또 아는 사람 지난 사람은 이해하고 넘어가요. 처음 보거나 클레인 걸 땐 우선 던지고 시작하죠. 전혀 안 그렇게 생기셨는데 우리 정문아. 그거 알지? 막 사진 찍고 싶은데 사진 찍자는 말은 못, 그 말도 못해가지고 쭈뼛쭈뼛 아니 뾰루뚱한 표정으로 계속 나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막판에 쏘라 일로와 사진 찍자 이렇게 했더니 네 이러면 막 와가지고 있잖아. 퍽퍽퍽퍽퍽. 아, 우리 한이님도 1위예요? 한이님이야 워낙 천사 같으니까 뭐 많이. 제이님은요? 어 뭐요? 제이님 몇 번이에요? 저는 0번이요. 어이가 없네. 저는 없습니다 그런 게. 얼차. 제가 2번이었으면 방송 못 해요. 그냥 먼저 자고 하는 게 좋대요. 누구나 나 처음 보면 낯설어. 와우. 아 여기구나. 제이님 마니님 한 번 더 가요 키읔 키읔. 아 감사합니다 로즈너. 로즈너 고맙습니다. 아 정말 정말 감사해요. 놀러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게요. 아 아이스크림 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 초반에도 방송 잠깐 들어오면은 방송에서 좀 대놓고 뭔가 하나 터뜨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왔네요. 아 이분이 안 오셨네요. 무슨 걱정? 그냥 여러분들 걱정이죠 뭐. 네. 그게 아니라 뭔가 준비한다 그랬거든요. 사랑해. 번개 오시는 우리 잼잼 우리 여러분들 께 맛있는 뭐 냠냠을 준비한대요. 그래가지고 안해 안해 막 한다 그랬다 안 한다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래가지고 장난하나 요건이 지금.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해버리면 이제 빼도 먹다 보면 뭐지? 빼박 빼박이니까 얘기하려고 그랬지. 나야 안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영상은 보겠죠. 미나 다들 기대하고 있어. 그래요? 맛 없어도 돼. 알겠지? 아 정민아 그냥 뭔 말 하면 해요. 누나는 지갑 들고 온다 그랬잖아. 두둑히. 이거 다 농담이에요. 가볍게 와요 가볍게. 대신에 근데 간식 있잖아 한두 개 싸우면 좋지. 무슨 말인가요? 오늘 천점 선물해주시는 분하고 아 번개 가는 사람 비밀이에요. 아 그래 사 먹으면 돼. 사 먹어도 되고 그쵸 뭐 싸워도 되고 원래 놀 때는 마음 편하게 놀아야죠. 그래 그래서 일부러 이제 번개 거기 가서 하는 거잖아. 네. 사먹는 게 최고. 슐리야 왜 궁금한 거야? 궁금해 궁금해. 뭐라는가? 여기 맛있다. 괜찮아요. 네, 여러분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네. 이게 수유역 근처에 있거든요. 네. 수유역 거기 지나칠 일이 있으면은 포장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여타 해물찜 해산물을 정말 좋아하잖아. 그래서 여기저기 다 많이 좀 그래도 먹어본 편인데 여기가 좀 괜찮아요. 응. 아티젠 하루 전에 예약하는 게 좋아.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 없이 가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게 없을 수가 있어요. 특히 주말에 더. 그러니까 무조건 전화해서 전화 한 통 하면 돼. 네 전화번호 알려주고. 알겠지? 괜히 못 먹어서 울지 말고. 울면 안 돼. 양 진짜 많다. 나중에는 양념에 콩 넣으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나중에 밥 나중에. 그래요. 일단 해산물 다 위주로 먹는 걸로. 이거 드세요. 살이 이건 대가리인가? 어머. 생선이니까 대가리라고 해도 되지. 네. 이거 많이 넣을 거예요. 드세요 좀. 징어 징어 꽃게 한번 갑시다. 아 나 이거 보고 있었구나 누나. 알겠습니다. 파이팅. 꽃게 한번 갈게요. 아마 여기는 오만둥일 거예요. 오만둥이 믿어도 잘 보기 힘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믿어도 잘 안 써. 그쵸. 오만둥이 쓰지. 오이소박이. 양이 이 접시를 보여줄 수가 없다. 거의 화면 반 이상을 차지하잖아. 진짜 커요. 도에서 미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이것도 깊어요. 팬 아, 그릇이. 너무 많아요. 아 오만둥이 왜? 오만둥이 또 몰라? 아삭 아삭 아삭. 미더덕 사촌. 미더덕 사촌이 뭔데요? 오만둥이. 미더덕 과자인가? 도혜섬이 쏘라. 니 그거 먹어. 니 집에 있는 그 피아노 보내주면 돼요. 그래요. 우리 슐리님도 다 할 것 같은데. 아니다. 미국에 산 것까지. 아 정말. 손가락이요? 마음이요. 아이 개가야겠네. 개. 개를 근데 어떻게 먹어야지 잘 먹을까요? 제가 이가 좀 부실해서요. 일단은 가운데로 공략해야죠. 일단 여기를 한번 씹어야 되는 거잖아. 네. 아. 살이 가득 찼어. 가득. 해 말고 바다 음식 엄청 좋아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참아야 될까요? 오빠들 보면 되지. 배를만 줘. 주꾸미 오빠들. 찜에 초록색은 브로콜리. 어디 초록색? 이거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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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홍합 같은 거 같아. 홍합. 홍합. 아 도에서래. 완전 내 스타일. 이거 진짜 어떻게 먹죠 누나? 맛있게. 아. 내가 이거 보이나? 물질이 내가 이거 보이나? 기다려. 아 소리 안 들렸어요? 내가 누나 떠진다. 아. 물 뿜었어요. 아, 내 머리. 아, 눈물 나. 토끼가 물 뿜었어요. 개 뿜었어요. 맞아. 소리 들렸어요. 아. 제니, sorry. 불러준다. 개 뿜었네요. 아... 못 가서 아쉽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오세요. 아 우리 교수님 아, 감사합니다. 아 순녀님. 근데 자꾸 순녀님 그러니까 자꾸 순녀님 같아가지고 그냥 내가 맨날 길수님 그러잖아요.
우리 승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함께 해요.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그리고 승현이도 빨리 뵙고 싶네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겨울에 원래 그 강원도 쪽이 시즌 아닌가요? 그렇죠. 감자떡 먹으러 한번 가야 되나 아니면 감자 한번 캐러 가드래요? 가드래요? 우리 승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번개 가면은 정문화만 없었어도 내가 아이스크림을 좀 많이 살 텐데 근데 우리 정문화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덜 하네요. 내가 왕고가 아니어서 마음이 너무 편해요. 꼭 인자나 뭐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좀 약간 그래도 누나 있으니까. 근데 다크 누나가 찡찡찡찡 되진 않겠죠? 제이니. 감자 아니고요. 철학 오뎃살이라고요. 뭐라고? 오뎃살. 오뎃살. 네. 그러면 그 산에서 밥 싸이 뭐 아니 뭔가 레저나 이런 거 뭐 놀 거나 이런 거 없어요. 뭐 레일 바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지역만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있잖아요. 뭐 문화 체험하는 곳 이런 데 있잖아. 그런 거 유명한 거 없어요? 유명하지 않아도 뭐 아니면 뭐 우리 그 뭐 우리 순녀님 줄리아 넘어가라 그냥. 아니야. 한 개 더. 아, 갑자기 아스기 축제야. 그거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 초코님 다슬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겨울에 못 가잖아요 대신에. 언제든지 가면 되죠. 그래요. 아 좋다 다슬기 축제. 축제라고 그러면 사람들 너무 많아서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한 개 더. 우리 순님이 2 더하기 1은 아니요 갑 동갑이에요. 누가? 로즈나랑 정문화랑 친구라고 했잖아. 캐리 누나 친구. 그래. 로즈 누나, 정문화하고 캐리 누나하고 동갑. 네. 다슬기가 눈에 그렇게 좋대. 몸에도 좋고. 그 우리 토끼 누나들 다 토끼네요. 산토끼들. 토끼처럼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근데. 우리 로준단 사슴. 정준하는 슐리야 요즘에도 그 개울가나 내과 같은 데 가면은 다슬기 있어요. 우리 지난번 거기 갔을 때도 있었고 간에 좋다고 눈이 엄청 좋아진다는데. 눈에가 되게 좋대요 일단은. 눈에 좋고 간에도 좋고. 오대 내과에 있지요. 내과 이 경기도 가평만 가도 있고 근처에 그런데 내과 그런데 간과 같은데 가면은 많아요. 있어요. 대신에 이제 약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채집을 해도 먹을 수 없는 곳이 있고. 다슬기도 죽으면은 엄청 재밌어요. 다슬기 잡는 방법 있어요, 여러분. 고등어 한 마리 준비하면 돼요. 고등어 살 그러면요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뭐 처음 들었네요. 유튜브에도 영상 있어. 그 고등어 생거 날거를 물에다 탁 놔두잖아. 네. 통발 안에 넣어놔도 되고 그러면 다슬기가요 쫙 모여들어요. 개떼같이 몰려들어요? 네. 아 근데 와 엄청 튼실하다 보니까 다시 도전? 아니 이제 휴게 파야겠어. 우와! 아 오징어가 되게 귀여워요. 이거 봐. 다시기 여러분 이거 오징어예요 이거. 미니 사이즈. 이거 이름 있잖아. 그 요즘 많이 보이던데 마트에서. 그렇지 잡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빙어 축제처럼. 네. 앉아가지고 숙여가지고 다시기 이렇게 다 잡으면 돼요.
다 쓰기가 엄청 느리잖아. 빙어는 오빠는 안 먹어요. 많이 드세요. 바늘로요? 그쵸. 바늘로 까먹는 다슬기. 쪼님은 갔나? 내일 출근하신다더니. 왜냐하면 경상도에서는 다슬기라고 부르지 않고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슬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늦은 저녁에 많이 나와요. 아우 하니야 어쩜 이렇게 똑똑하니. 어허. 일찍 가면 없어. 밥할 때 저녁 지을 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진짜 이른 오후 초저녁 나왔네요. 아 우리 로준나 똑똑하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고디 고디 야 고디 주러 가자 이러거든요. 월갱이? 월갱이 처음 들어봐요. 나도 고디라고 듣고 자랐어. 고디 시골에 한 번씩 놀러 가면은 야 고디 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디 주러 가자고. 맛있다. 역시 개그. 여기 진짜 재료가 신선한 거 쓰나 보다. 올갱이 해장국 할 때 올갱인가요? 어 그거 막 올갱이는 그 올갱이 아니에요? 그 올갱이 아니야. 그건 따로 있어. 올갱이는 납작하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고디는 꽃가루 모양으로 땅구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고. 올갱이 특정지역 쓰는 말인 것 같아요. 다른 거래요. 올갱이를 까놓으면은 아주 진짜 미니미니한 바지락처럼 생겼어요. 올갱이국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 그런 거 있잖아요. 올갱이랑 다슬기랑 틀린 거예요. 아 그쵸. 이해되셨죠? 내가 잘못 말한 거 아니지. 고디는 확실하고 다슬기는. 그리고 뭐 한국도 특정 지역 맛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투리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뭐 영 뭐 사투리 많 있잖아요. 지역마다 말이 다 틀리지 않아요? 어, 이거 캘리포니아? 막 이러고. 억양, 뭐 그런 거. 3일 동안 숙제 기간이요. 첫날은 갔어요. 그리고 불꽃 놀이터예요. 그게 언제예요? 수년이마? 8월 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8월 초. 고동이랑 번데기가 먹고 싶어진다고요? 난 안 먹고 싶어지네. 왜 앞에 번데기야? 나 번데기 아이 좋아해. 아이 좋아. 여름에 하는구나. 번데기 번데기. 은기님 번데기 좋아하십니까? 그때 뭔지 알아? 뭔지 들으셨죠 그때? 어 한인이 그래요? 허브 축제? 허브 아일랜드 말하는 건가? 줄리아 우리 오빠들 영상에 있는 거? 거기는 거의 365일 해요. 그쵸. 한번 갑시다. 허브 아일랜드 그거 구경하고 살 것도 많고 허브 빵가게 맛있는 거 진짜 많아요. 그 번개도 한번 하면 되겠다. 허브 아일랜드 번개. 난 그것도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죠? 네. 허브 아일랜드 한번 가자. 다 같이. 거기 가면은 아무튼 볼 게 진짜 많아. 볼거리가. 그리고 하주. 그리고 갖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아마 돈만 많았으면 다 살 거 다 샀을걸요? 제이님? 포천. 경기도 포천입니다. 거긴 오케이. 거기는 각자 가도 되고 아니면 모여서 가도 돼.
아니면 뭐차 있는 사람끼리 좀 같이 뭐 픽업해가서 다 같이 모여서 가든지. 차 끌고 갈만해. 그쵸. 허브아일랜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 가면은 진짜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도 너무 많고. 그쵸. 아, 욕봤다 그랬을 때 로즈 누나는 고생했다. 아, 30분밖에 안 걸려? 와, 그럼 순전히 그렇게 안 머네요. 여기서는 포천은 거기 한 1시간 반? 1시간이면 가는데. 그쵸. 저요! 정순. 누구랑 갔노? 누구랑 갔노? 딸내미랑 간 건 아닐 거고. 그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사장님이랑 갔어요? 그 이. 차를 끌고 가야 잔뜩 싫어오긴 하지, 맞아요. 그런 건 있어. 근데 옛날에는 우리는 막 낑낑대면서 막 한 가득 들고 온 적도 있어. 그냥 가서 막 아우 진짜 그 일랑 같아요. 아우 정말. 아우 정말. 맞아 다 여러분들님. 나 그 말 아끼고 그러는데 여러분님. 그 다이아몬드. 슐리야. 그래. 렌트를 해서도 가자. 그래, 렌트. 렌트가 있습니다. 아, 여러 번 가셨습니까, 순녀님은? 그거 갈만해요.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어이구야. 카니발 싫어한다, 소라. 카니발 니가 니한테 딱 잘 어울린다. 그거 있잖아요. 카니발 제일 좋은 거. 소울한테는 뭐니뭐니 해도 그게 제일 잘 어울려줘. 스타렉스. 초록색. 그리고 스틱. 오토 말고. 괜찮네요. 스타렉스. 완전 잘 어울려. 오, 스틱 멋지다. 제 차 렌탈해 드릴게요. 그냥 빌려 드릴게요. 우와. 근데 차는 근데 빌려 타면 좀 그렇다면 그렇잖아. 그렇죠. 순년이마 만약에 긁혀도 순년님 만약 운전하다 차 좀 긁혀도 주정차 아니 우리 얼굴 긁진 않을 거죠. 불법 주정차. 어우 너무 크다. 저도 원래 이 스타일 아니거든요. 반대로 잘라야 되지. 많이 그냥 뼈 없는 대로 이렇게. 네. 여기 잘라야지. 뼈가 어디 있는데요? 조심하시겠죠. 그래요. 아, 버스 자격증은 땄지만 아직 대형면허와 버스를 구매를 못해서요. 3년 안으로. 아니 근데 한인이 근데 버스 자격증을 왜 땄어요? 진짜? 많이는 스틱 싫어해요, 슐리야. 네. 근데 저도 스틱으로 땄어요, 딴 거는. 다음엔 뭐예요? 우왕총 씨만 2만원짜리 먹고 15,000원 운전도 안 하고. 제 오빠는 유치원 버스가 어울리네요. 정말 정말 오빠 보고자 딱 싫어한다. 그리고 뒤에 너무 시끄러운 거 딱 싫어한다. 스틱이 맛있어 보여요. 운전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스틱하면 시내에서 특히나 고속도로에서는 상관없는데. 제 옆반에 아우디나 포르쉐 어울릴 듯. 아 진짜 미치겠네 오늘 진짜. 아 내 차키 어쨌노. 아
스프레이 뿌린 것 같네. 이쪽에. 아, 진짜. 가질 수가 없어. 뭘? 아우디 호르쉐. 내 차키 어딨노? 없슈. 저기 장난감 자동차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이건 내 차예요. 보이 하면은 차가 커져요 갑자기 밖에 나가서. 마음속에 변신하는 차예요. 그 요즘에는 한동안 차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가지고 안 그랬었는데 이제 먹방하고부터는 약간 몰락했는데 택시비가 너무하게 올랐어요 한국에. 맞아요. 이제 택시도 잘 못 타요 진짜. 택시 탈 바에는 진짜 그 뭐지? 자가하는 게 더 훨씬 더 택시비 너무 비싸. 짱비. 트랜스포머 차라고? 이거 비트리야. 아 이거 저 폭스바겐 같아. 폭스바겐. 근데 어 레몬님 차 잘 아세요? 어? 어 맞췄냐 레몬님? 예. 폭스바겐 맞아. 와. 어디서 잘 알아? 전 차 알못. 우리 레몬님 차 딜러 아세요? 혹시 알바? 유지비? 그렇긴 한데 한국은 보험도 비싸고 그래도 택시비가 더 비싸. 어쩌다가 한번 타면 모르는데 비싸. 딱 보면 폭스바겐인데 이제 왔어. 여러분 쏘라 술래 이거 니 할래? 이 차랑 바꾸자. 뭐? 이 차랑 바꿔. 많이 왜 그래요? 너의 차와 이 차랑 바꾸자. 여러분 쏠 차는요 경차예요. 네? 근데 무슨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이런다. 정말. 아 진짜 기름 많이 먹어요? 어디 구멍 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뭐 기름을 많이 먹어? 네가 애를 많이 먹이겠지 차를. 그거 쏘라 그거 알아? 차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니면은 무거우면은 연료가 더 좀 더 소비되는 거 알죠? 좀 빼고 다녀요. 온갖 거 다 싣고 다니지 말고요. 그쵸? 제일 무거운 거 뭔지 뭐가 제일 무거운지 알죠? 시트 솔. 시트에 다 아 뭐? 솔. 제일 무거운 건 솔이죠. 뭐라는 거야? 시트에 다 있는 너의 빵댕이. 빵댕이. 경차는 혜택이 있잖아요. 고속도로랑 주차요금 반값. 최고의 혜택. 그렇지. 정나도 차 운전 잘하시죠? 못할 것 같은데. 제 차는 운전석 빼고 다 접으면 천막까지 실을 수 있어요. 걔 뭔 말이야? 무슨 천막이야?
제이님은 차 욕심 있어요? 택시 할 거라고? 그래 코랄게 누나 언제 어디서든 눌러주세요. 슐리야 차에 남자들은 기계나 차 욕심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냥 현실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있고 억지로 근데 빛내가지고 굳이 필요 없는데 그냥 그건 좀 그렇잖아요. 맞아. 근데 좀 그런 것도 조금 약간 뭔가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 전까지는 무엇보다 차 끌고 다녔잖아요. 근데 욕심은 많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래도 근데 많이는 그런 욕심 없어. 기계 욕심도 별로 없고 저는 무소유. 그렇다면 욕심낸다면 무슨 차 사고 싶으세요? 차요? 레모니님 레몬티 어때요? 티요? 레몬차! 노잼 노잼. 오케이. 저 앞에 살 맞네요. 어디요? 저 살이잖아요. 제. 이거 살인가요? 네. 왕살 왕살. 센스쟁이 노잼이라고? 아, 난리나네 난리나네. 죄송합니다. 제가 물에 경솔했네요. 죄송합니다. 아, 소소님은 맥시멀리즘이에요? 무소유 아니고? 뭐든 다 아주 꽉꽉꽉. 우와! 이거 다 살이었구나. 말해 뭐해. 말한다고 차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 하면 더 속상하죠. 네. 그냥 저는 그냥 몇 번이지? 111번 타고 다닐게요. 111번. 눈에 안 들어갔어요? 네. 아우, 까비야, 거. 이거 굴렀어.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살 보여요? 나중에 차 구입하면 검은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 오빠는. 누가? 슐리 형이. 니 무언의 압박이네? 검은색 사라고. 어? 너 무언의 압박이네. 나는 검은색 아니, 항상 근데 내, 나는 항상 검은색이었어, 차는. 여기. 나 웃겨. 먹고 싶어요. 자, 개인입 하실 분. 아. 살 촉촉해 보여요. 아, 정말. 이거 어떡하지? 볼 때리. 살 많죠? 아, 이거 문질렀더니 90년대에 그게 돼버려. 맛있다. 좀 내리자. 에이, 앞으로 스프링 뿌려야 되겠다. 뭐라고? 나중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잭팟. 야, 요, 아, 야, 어, 야, 오, 요, 오, 유, 이. 그 잭팟은 언제? 그냥 가지 마요, 라스베가스. 내가 봤을 때 니 라스베가스 안 가는 게 좋은 거 네, 같더라고. 가면 안 돼. 가면 못 보잖아요. 네. 잭팟은 무슨 멍뿌리 무슨 차 그냥 안 살아서 무슨 잭팟이고. 참아요. 저는 이미 잭팟이 터졌습니다. 제 인생의 잭팟은 넌 거 알지? 줄리아. 근데 1일 돈 합쳐도 차. 헐, 그렇게 많이 잃었어? 정신 있나 없나 니. 그러게. 코난다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냥 슐리야. 정말 정말 오라고 할 때 갈 걸. 그냥 옆에서 핸드백 좀 들어주고 어, 여행을 바라면 안 된대요. 와 살만 안 가득. 살만. 오늘 정말 로또 되실 거예요. 알죠? 로또 사야 근데 정말. 아 근데 하나만 먹었다 이거를 어떻게 하지? 너무 많은데 이거 좀 잘라줘봐요. 많이 나눠 먹나 너무 커가지고. 아 그쪽으로 갈 거야? 거기서 잘라. 여기서 잘라줘. 자, 어긋났네요. 자, 오이짜, 와우, 야. 많이 왜 이거 풀어주세요? 아 정말 전복 지켜주세요. 더면 매워지지 왜? 한국은 요즘에 한 7, 8억 뭐 이렇게 많이 돼봐야 11억 뭐 10억 이렇게. 우리 딸이 로또 사는 돈 모았으면은 3년을 될 수가 있더라고요. 아 정말 정 누나는 로또를 계속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나도 우리는 한동안 픽업하러 많이 다니면서 빵집 찾아서 많이 다녔을 때 가면은 네. 로또 1등 당첨된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다니면서 곳곳에 다 사봤는데 안,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그 한 주 동안의 그 설레임과 그런 거 있잖아. 기대심, 어떤 기대심이니까 뭐 하려고 그러니까 돈 생기면. 10억이면 세금 떼고 많이 남지도 않네요. 그렇지. 맞아요. 대신에 미국은 그 로또가 번호가 확률 걸 확률이 한국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통장에 넣어준다고 은행 막으면 어떡해요? 가장 튼튼한 은행. 은행에 넣어놓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자. 일수하지 말려고요, 정 누나? 어우, 정말, 정말. 딱 잘 어울린다. 소랑 복권은 어디 나라에도 많아요. 그쵸. 먹어도 졸지 않는 아귀찜 끝까지 맛있게 드세요. 아 우리 은기 님 고맙습니다. 오늘 안 잘렸어요. 어 오늘 안 잘렸어요. 오호 은기 님. 복권이든 잭팟이든 뭐든 제이님 마니님 잼잼님들 모두 행복하기만 하세요. 우리 전차 타고 떠나자. 아, 떠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이와 마니입니다. 유튜브에 소문 안 났어요? 유튜브에 다 소문 났죠? 제이와 마니입니다. 아 우리 애모님 고맙습니다. 이 정말 저 천사를 어떻게 하면 좋죠? 꿈이요. 저는 조금 확실하게 좀 있죠. 그래가지고 나는 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보통은 어 그럼요 슐리님. 보통은 만약에 그런 휴양지에 가거나 어 펜션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잠만 자고 아니면 뭐 아니 뭐 아침에 일어나면 조식이나 뭐 주면은 토스트 정도 먹는 정도잖아. 나는 그냥 그 타운 안에 아무튼 요거 좀 막 만들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매력 있게 쉽게 말하면 메리트 있게끔 만들고 싶어요. 꼭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곳이 아닌 그쵸. 그곳에 가고 싶게 만드는 거지. 요즘 펜션들은 다 그냥 사람 많이 받으려고 방도 조그맣게 해놓고 비싸기만 하고 그런 데가 많아요. 아! 안 돼. 아!
실례 혹시 싸다구라는 말 알아 혹시? 한국말? 네, 꼭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냥 놀러 한번 와 이러면 좀 그렇잖아. 뭔가 메리트가 없잖아. 근데 아무리 친해도 근데 어떤 메리트가 있고 매력이 있는 곳이면은 오고 싶어지잖아요. 꼭 내가 있어서 오고 싶은 마음, 우리가 있어서 뭐 오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방송도 편하게 하고 막 이루시게 뭐 여러분들 모시고 그날그날 만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싶어요. 오늘은 순년님하고 내일은 은기님하고 그 다음날 뭐 슐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날은 막 레모니님 쏘리 막 두 분 모시고 밥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뭔가 늘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쉬움 그런 거 좀 시골엔 그렇게 막 안 비싸대요. 제님은 꼭 바닷가 앞에다 짓고 싶대요. 꼭 바닷가 앞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단 쏘리는 그 문에서 정문에서 걸릴 겁니다. 비. 그 레이저 스캐너 달아놓을 거거든요. 뿅뿅뿅뿅. 경찰 출동. 너는 허락제입니다. 승인제요. 뭐야? 새우야? 예. 새우 밑에 숨어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정말 그럴 때 그냥 모른 척해 누나. 뭐 굳이 꺼내가지고 뭐. 관심병. 오빠 펜션의 0.00001% 지분이라도 큐큐큐. 0.00001. 제이와 많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슐리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지분 0.0000 몇 프로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그 제이와 마니타운 들어오는 입구에 비밀번호 하나를 너에게 알려줄게. 비밀번호는 7번이야. 나머지는 맞춰야 돼요. 맨 끝자리 하나를 너에게 줄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구찜만 먹는 것도 너무 좋지만 네. 아구찜도 먹다가 보면은 조금 아쉬울 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없어요? 나는 진짜 하얗고 뽀얀 그 부드러운 속 하얀 살을 좋아하는데 약간 그건 약간 경쟁이 좀 있어요. 보통 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조금 항상 부족해가지고 콩나물에 밥 비벼 먹고 콩나물이랑 좀 많이 먹어서 콩나물 배가 뽕냥하게 나올 때가 많아요. 밥이랑 콩나물. 근데 오늘은 정말 밥으로 배 안 채우고 네. 각종 해산물들과 해산물들을 원없이 먹었어. 그쵸. 정말 내가 먹을래 네가 먹을래 이런 거 없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와 오늘 양이 진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진짜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조금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진짜 귀한 분과 귀한 사람과 같이 함께 이렇게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도 다음 영상을 찾아뵐게요. 우리 레모니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우리 또 봐요.